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뉴스의 인물을 모셔서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게 알아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 왼쪽에 상명대학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윤재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뉴스나 또는 저희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6.25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복의 영웅들 영웅 사진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 사진에 담아드리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양 교수님부터 네. 우리 모처럼 출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고향은 칠성통입니다.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교수로 있고요. 저는 한 20여 년부터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주 해녀의 위대함과 제주 해녀의 그 아름다움을 책자에도 담고 전시회도 하고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주도를 한 달에 한 두세 번 왔다가 하는데요. 네. 최근에 아주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농협본부하고 네. 전쟁 영웅, 네. 제복의 영웅들을 촬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하도록 하고 우리 윤재춘 본부장님 네. 예,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농협 윤재춘 본부장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제주도에 부임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민들 곁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 하게 되면 먼저 예금, 적금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농협은 제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공헌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늘 자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이 두 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뭐 앞서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내용인지 뉴스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받고 태극기 앞에 선 백발의 노신사.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이내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생애 처음 모델로 나서 어색할 만도 한데 제복을 입은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참전 유공자들입니다. 어렵거나 그런 것이 없고요.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기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영웅사진 나눔 사업. 이번 1차 촬영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도내 6.25 참전 유공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사진이 담긴 액자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진전도 개최해 호국 영웅들에 대한 예우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 출신 사진가가 재능 기부로 동참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그 자체에 사진값은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또 영웅다운 그런 사진을 멋지게 찍어드리려고 이번 행사를 마련한 제주농협은 다양한 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유효 참전 용사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 사회공헌 차원에서 또 우리 사회공구사 활동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제복의 영웅들. 이들은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세에도 기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예, 뉴스를 통해 보니 이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기념사진을 네, 찍어주는 네. 그런 행사인데 먼저 우리 윤재춘 본부장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제주에 근무하기 전에 네. 서울 본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근무한 부서가 사회공헌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웠었는데 네. 유일하게 사회공헌 활동 부분은 코로나에서 외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뭐 간호사라든가 소방사라든가 의료진들 방문 이제 캠페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외받는 분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생각했던 게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세 가구 정도 국가 유공자를 방문했는데 예. 그 중심에 6.25 참전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제 반지하라든가 단칸방에 홀로 사시는데 이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방문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봉사단이 방문해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 있어서 예. 사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기념 사진 하나 찍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마침 국가보훈처에서 예. 제복의 영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제복의 영웅 프로그램이 예. 이제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에게 예. 제복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인데 예. 제복을 입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주면은 이분들이 더 뿌듯해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제복 보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 이제 올 6월 25일 맞춰서 예. 7월 달에 예, 시행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이 사업이 그 저희 뉴스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농협 임직원이 십시 일반으로 좀 모은 기금을 사용하셨다고 봤네요. 네, 사용을 한다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당연하죠. 새로운 또 사업이고 네. 저희 제주 농협에서 이제 해보지 않은 사업이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 임직원이 2006년도부터 네. 매월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적게는 5천 원, 많게 20만 원까지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 재원을 통해서 예, 국가유공자들에게 기념사진을 좀 찍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직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네. 예,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 교수님, 네. 아까 이게 시작된 배경은 이제 본부장님 설명을 드리니까 네. 쏙쏙 이해가 네. 되는데 네. 교수님은 제가 아는 양종훈 교수님은 예, 해녀 전문가인데 네, 네, 네.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사실은 옆에 예. 계시지만 예. 서울에서부터 작년부터 우린 예. 둘이는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에 대한 또 제복이 나오면 네. 한번 해보자. 하자. 그런데 본부장님으로 영전이 왔어요, 제주도로.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부터 이 시작을 하자. 6.25 전쟁 영웅을 찍어서 상륙작전을 제주도 상륙작전으로 시작하자. 뭐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 저희가 같이 의논했습니다, 작년에. 아, 서울에서. 예, 예. 아까 저희 뉴스에도 잠깐 있었지만 실제 촬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러니까 보통 71년이 된 거 아닙니까? 70년이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용맹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게 아흔이 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경례도 한번 해보고요. 힘도 한번 줘보시라고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1950년대 그 10대 그 멋진 용맹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모습으로 찍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 사진들에 보면 움직이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그대로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불편하신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제가 좀 액션을 좀 취하면서 좀 어깨가 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아 근데요. 30분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네. 좀 불편해서 네. 걷지 못하는 그 이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데요. 네. 그 짚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 2차 세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을 보다 더 멋있게 촬영하면서 감사함을 전한 게 제일 인상에 남고요. 다 안타까운 것들은 잘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과거의 어떤 기분은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표현 못할 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저희들이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을 더 멋지게 찍어드려야 되겠다. 사진을 더 이쁘게 그리고 그래서 만족도가 좋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왔는데요. 예. 그분들 증명서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증명 사진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예. 긴급하게 또 이렇게 잘 수정해서 예. 또 이렇게 예, 내일 모레 또 보내드리는 예.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런 예. 계획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드릴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유교 참전 용사가 지금 제주도에 살아계신 분이 한 700여 분 됩니다. 네. 근데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20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0분 어르신들에 대한 전부 찍어드리고 네. 추 이후에 또 가능하면 또 확대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 200명 대상으로 해서 네. 영웅 사진을 촬영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선물로 이제 액자화 시켜서 선물로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양종훈 교수님하고 같이 네. 협업을 해서 그 전시회를 좀 할 계획하고 네. 영웅 사진전 전시회를 통해서 유교 참전 용사들의 위대함, 네. 이제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답해야 할 마지막 그런 이제 사회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의미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본부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 200분 외에 네. 아, 저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아, 그 사진만 찍을 수 있다면 찾아가서 촬영해 드리고도 싶고요. 전시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70년 전에는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장소를 저는 제주공항, 김포공항 혹은 인천공항에 네. 그런 세계적인 공항 허브에 전시회를 함으로써 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네.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전 세계인들에게도 한번 알려주고 싶다. 네, 이런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껴본 것이 참 오랜만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고생이 참 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두 분에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제복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그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보면 사회공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번 제복 건도 있지만 뭐 시간이 제가 좀 길면 자세히 하게 할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짧아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도 하지만 이제 경제 사업에 농산물 취급하는 게 이제 주 업무고 네.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사회공헌 사업인데 사회공헌 사업은 세 가지로 좀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농촌 복지하고 네. 지역 사회 복지, 네. 그다음에 교육 기부 네.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네. 하고 있는데 뭐 농촌 복지는 뭐 당연히 우리 저희 농촌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23개 조합 중에서 환경농협이 있습니다. 환경농협. 환경농협이 네.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네. 도시하고 좀 틀려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2013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학교 끝난 다음에 농협 시설에서 네. 이제 방과 후 이제 수업도 받고 체험 활동도 하고 뭐 네. 수업은 저희 자원계사를 통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함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약농업인들을 위해서 빨래 봉사를 네. 빨래 봉사를 위해서 빨래 세탁 차량을 이제 배치를 해서 매주 한 번씩 봉사단하고 찾아가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23개 조합들이 곳곳에 지역에 맞춤형 이제 복지 활동을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뭐 제주 농협의 대표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임직원 기부하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했었던 기부 문화 운동이고요.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농협 이 본부장 모셔가지고 왜 사회공헌 얘기만 물어보냐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제주 사랑을 실천하는 두 분을 네. 모셨기 때문에 지금 농협이 당면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당장 항공료, 네. 뭐 농산물, 이제 항공료 네. 운임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모셔서 불러주시면 네. 상세히 말씀드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본부장 나왔는데 뭐 이거 항공 운임 올라가지고 좀 쏙 타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들어보고 내가 떠서 뭐 우리 교수님은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억은 해녀거든요. 네네네. 예, 양종훈 교수님 해녀인데 네. 처음에
처음에 사진기를 잡게 된 동기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은 제가 사진 찍히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네. 이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갖고 저를 많이 찍어줬는데 어떨 때 관심이 딱 가지게 됐냐면 그때는 전부 전신만 찍어줬습니다. 저희들을. 근데 어딘가 광고 비슷한 그런 전단지에 클로즈업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야 이게 사진이 전신만 찍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님이 카메라를 건네준 게 초등학교 때 그때 제가 처음 카메라라고 하는 그것을 제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쭉 사진 촬영을 하고 네네. 또 물론 이제 후학도 양성하고 네. 또 지역사회도 많이 공헌하고 계시는데 내가 참 이런 기억나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이 꽤 많을 텐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그 2000년도에 그 소아암을 입법한 그 기억납니다. 서울대병원하고 5살 먹은 소유아라는 아이의 그 간 100%를 떼어내고 엄마 간을 50% 집어넣는 그런 프로젝트형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진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암이 걸린 그 어린아이들은 정부가 100% 지원해준다 하는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했던 게 기억나고요. 한 17년 전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스와질랜드에 네. 전 인구의 75%가 에이즈 환자를 김혜심이라고 하는 블랙마더 김혜심 교무님이 그분과 같이 아프리카를 촬영해서 그 75%가 지금 현재 그 나라가 한 40%대로 떨어지는 그래서 UN NGO 활동을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예. 한 20년 전부터는 제주 해녀로 옮겨오는 계기가 많이 변화되고 이건 다큐멘터리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제주 해녀와 이제 접신을 하게 된 겁니다. 윤재춘 본부장님은 우리 교수님은 이제 사진 찍는 네. 이게 그 생활이자 곧 이 삶인데 본부장님은 취미가 어떤? 취미 이제 생활 속의 취미는 저는 원래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 이제 모든 스포츠는 예. 다 잘해야 하는데 예. 야구만큼은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희생 번트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야구가 이 경기에 이제 새로운 면을 이제 국민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저희 농협도 이제 뭐든 지고 열심히 하지만은 조직 내에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농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는 이제 따뜻함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이제 희생 플라이치는 네. 선수에게는 네. 기록을 다 빼주거든요. 그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도 지역 주민들이나 농업인들이 농협을 이용하는 네. 감사의 마음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개가 또 끄덕거려요. 네. 멋있네요. 네. 그 농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 복지 분야라든지 또 복지 사업이 뭐 행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특히 농협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65% 이상 되는 농업인들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 65세 이상 부분이 조금 진도가 좀 낮긴 한데 네.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농촌을 이제 유지하고 지키는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 사업이 이제 농업인 행복버스입니다. 의료 지원 사업인데요. 뭐 저희 농협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65세 취약 농업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한방 양방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장수 사진도 찍어드리고 검안 돋보기도 맞춰서 드리고 있거든요.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몸에 이상 징후가 오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하고 병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직접 응천 현장을 방문해서 진단도 해드리고 우리 제주 의료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서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취약농업인들 밑반찬 지원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70세 이상 취약 어르신들 위해서는 인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 지원을 통해서 10일간은 인건비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도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간 유의무상 인력을 한 3만 명 정도 이제 조성을 해서 농촌 인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와 함께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력 부족이거든요. 네. 인력 부족은 또 인구 감소가 되면서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더 아주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만은 이 농촌 부족한 농촌 인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인력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도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참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또 기업과 함께하는 일손 돕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예. 또 고마운 일은 우리 군부대에서 장병들이 농번기 때 이제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법무부하고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이런 활동들을 농촌 현장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농촌에서 일손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들을 도와하고 또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아까 인력 부족 또 인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이 네.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 지역도 그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돼서 지역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원과 관심이거든요. 네.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지원도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제 제주도에 한 5,700여 가구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 다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농업인, 농협인 다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하고 이제 배우자 같이 할 수 있는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이주 여성들이 왔을 때 우리 제주 농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매년마다 이제 모국 방문, 이제 항공권 지원이라든가 네. 이제 선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을 좀 제주에 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심심하신 것 같아서 앞서 저희 둘이 얘기했던 네. 해녀 얘기 네네. 해녀는 그 자체가 우리 제주의 생명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모습 네네. 그 자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수님과 해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해녀분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바다에서 정말 저보다 조금 멀리 나가서 이렇게 해산물을 채취하는 거 빼놓고는 저희들 영역에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출성통이었습니까? 출성통이니까 탑동입니다. 탑동 매립이 안 됐을 때? 예, 바로 앞에 아, 매립이 안 됐을 때 예, 예. 정말 매립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고향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그 검정 그 돌에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바다를 우리는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들어와도 품어주는 게 네.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게 그 바다에 바다에서 모든 생활을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다 하는 분들이 또 해녀이고 그런 해녀와 저하고의 관계가 같은 인생의 동반자였고 또 인생의 어른이었었고 또 우리들의 미래였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껴오면서 그래서 20년 전부터 야 해녀가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를 다큐멘터리 작가가 발견한 겁니다. 아하. 옷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그런 어떤 집단이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과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해녀수가 줄어들면서 집단화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해녀라는 것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찍은 사진 중에서 이 말탄 해녀는 참 독특합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아, 그니까요. 네. 네. 말이 많은 네. 것처럼. 근데 왜 사실은 해녀가 말을 타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그게 전시회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해녀분들이 이제 물질하고 어청계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말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촌, 말 탈 수 있을까? 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그 뭐, 쉽지게.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을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말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만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싹 올라타는데, 근데 같이 이렇게 껴안고, 같이 이렇게 눈을 감는데, 나중에 사진의 후처리 작업에서 말도 눈을 감은 사진을 보고, 바로 이거다. 근데 마침 하늘 배경으로 찍은 겁니다. 네. 마침 그 해녀하고 이 말이 정말 평화롭게 쉬면서 하늘도 한번 날아봐라. 그런 의미가 매일 낮은 자세로 임하잖아요. 네. 해녀분들은 정말 생명의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진에서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하늘을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라 하면서 제가 그 카메라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예. 3m, 22m씩 크게 예. LED를 넣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왜 해녀가 왜? 말을 탔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그, 그, 이 홈페이지에, 공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여러 가지 이런데 안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티만 들어온 게 아니고, 왜 나쁘냐?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처럼 너무 좋다. 이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나왔냐면 이 세계적인 가수 나훈아 선생님께서 예. 자기의 히트곡이 예. 안티가 한 30%가 있을 때 예. 히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티가 올 때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예.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한 1주, 2주 버텼더니요. 예. 전시가 5개월 연장됐습니다. 그게 하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포토존이 돼버린 거예요. 관심이 증폭됐고. 네, 물론 안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티 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 일본으로 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그 한국 그 타운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폐교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진입니다. 저에게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참 편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만 왜 해녀가 말을 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하면 어쨌든 해녀와 또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주의 역사성을 모르고 네. 그냥 단순히 나타난 것만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좀 약간 좀 너무 증오하고 네, 또 네. 수용하기 힘든 표현은 되게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아주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글을 제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근데 반론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한 30% 조금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30%로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고맙게도요. 네. 응원부대가 한 30%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야 그래서 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장이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후원이 또 들어왔고 뭐 이래서 격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참 이래저래 그 말 해녀와 말 사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남을 겁니다. 네.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해녀분들에게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내 기록을 남긴다는 이 제복하고는 네. 또 약간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녀들과 약간의 그 소통과 또 이해를 시키는 어떤 특별한 기술? 기술이 노력? 없었습니다. 그럼요. 20년 전에는요.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저는 섭외,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섭외에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남에게 섭외를 하는데.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5번 정도를
다섯 번 정도를 사진 물질 못하는 날만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삼촌이 교수님은 진짜 교수 맞나? 맞아? 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네.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네, 네. 네, 교수는 맞긴만. 그런데 왜 물이 물질 못하는 날만 오냐고 말해요. 이야, 그때 이 서광은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주도 해녀 삼촌들이 그 말은 뭐냐면 이 그 이웃 사람을 받아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소라 같은 거 이렇게 됐다 이게 탁 하나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인정한다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물질 할 때 오면 대꾸가? 그랬더니 한번 와봐. 이야, 그러니까 제 작전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섯 번을 비행기 타러 갔는데 물질 못하는 날만 간 그래서? 겁니다. 왜? 아. 너무 경계하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김치 담근다고 연락 오고 아. 이제 누구 결혼할 땐 오고 어디 아프다고 오고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제 차로 다 모십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 같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왜 우리 어촌계는 안 오냐고 이런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해녀분들이 사진 찍으면 혼이 나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걸 교화시키는데 근데 제가 제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었던 거는 제주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주어. 제주 사람. 제주 사람이라는 거. 근데 제주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제주 사투리가 아니고 제주어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한 시간 더 걸리는데 제주어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래도 그 삼촌들이 조금 문을 열어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정말 오사카에서도 전시하고 또 사진집도 많이 팔리고 또 사진집도 3판이나 나오고 2020년도에는 세종도서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해서 또 이렇게 책을 도서관으로 또 배분도 시켜줬고 하여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 해녀 삼촌들한테 네.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덧붙여서 이 해녀가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네. 등재된 지 7년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아주 해외에서 전시회도 하시고 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미가 남다르겠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럼요. 그때 그 2016년에 국회에서 가서 이 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영상이 중요하다. 사진이 중요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쳤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들이 당시 국회의장님한테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부탁도 드리고 전화도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 정세균 당시 그 의장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 늘 해녀와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이번 7주년도 저희가 한번 잘 준비를 해보는 그래서 마침 올해 초부터 제주도 사단법인 제주해녀 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매 한두 번은 의미 있는 제주해녀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멋지게 펼쳐보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러면 이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의 독특한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나는 행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해녀를 하는 행정이 저기 도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청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도청과 해녀분들하고 소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말 되지 않는다. 국제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대학에 해녀 브랜드 학과를 전공자로 한 5명 정도, 10명 정도를 만들든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해녀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대학의 과도 만들어서 네. 그 인력들이 네. 그런 도나 이런 민간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제주 해녀의 세계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이렇게 말로 하거나 행정으로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 농업인들이 출하를 할 때 항공료 화물 운임 이게 인상이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주변에 뭐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현재 이제 항공유라는 게 이제 특수 이제 저희들 운송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기업의 협조라든가 제주 농업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그 제주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 현실에 대한 부분 좀 반영을 해달라라고 1차 요구를 했고, 그 요구사항이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 하면은 뭐 다른 이제 국회라든가 기타 행정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귤 올해 유통 처리 계획은 물론 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농협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잘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감귤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유통 조절을 이제 그 파종 시기부터 뭐 감귤은 이제 수확 시기 전에 열매 속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뭐 1월 달부터 뭐 감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작하고 있지만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생산량 예상에 따라 저희들이 농가 스스로 참여하는 열매 속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고품질 적정 생산 유통하는 게 첫 단추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적정 생산량 조금 웃돌까요? 예, 작년 수준보다 많이 웃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주시는 그나마 이제 생산량이 이제 조금 이제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 서귀포시는 최근에 기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산지 서귀포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수확 전에 적정 생산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 조합장님 중심으로 해서 계속 농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공헌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다면. 뭐 이제 저희 농협이 이제 유일하게 그 작지만은 저는 제주가 나눔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 전체가 사회공헌의 참여도가 다른 타도비에 높습니다. 네. 기부, 봉사 이런 부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저희 농협이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사회공헌 인증제 최초로 뭐 이런 인증을 받고 장관상을 수상한다든가 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다수의 수상 이력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훈포상 이래 대한 이력도 있고 뭐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지정하는 작은 생활 속 영웅으로도 선정된 바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관심사가 장애인 학생하고 학교 밖 학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주도 내 이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작은 그 학교가 청소년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이제 검정고시 이제 지원 이제 수업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나 구분 없이 우리 도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장애인들 인식 개선을 위한 이제 매주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교수님도 앞으로 이제 아까 제복에 우리 영웅들의 사진을 담아내는 작업 그 전에 이제 해녀 쭉 하셨고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질 부분?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외에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풍습이 아직도 저희 눈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또 그런 작업도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해녀와 관련돼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퇴임한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퇴역 해녀들이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어떤 해녀 어촌계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주 번성한 그런 어촌계일수록 그런 퇴임한 분들에게 이렇게 그 혜택이 못 가는 걸 보면 참 이건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어촌계에서 누구나 다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 퇴임한 그 고령자 해녀들에게 뭔가 혜택에 갈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남은 그런 어떤 일들을 꼭 한번 여러 사람들하고
또 사단법인 제주해녀 문화예술연구협회가 네. 꼭 이 부분을 네.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본부장님도 예, 학교 밖 네, 청소년들한테 네, 네, 네. 관심을 더 갖고 싶고 네, 네. 더 지원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교수님은 또 이 태역해녀들한테 더 관심과 네, 네.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마무리 또는 아까 얘기처럼 혹시 또 뭐 못다한 말씀 같이 다 해서 마무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혹시 뭐 좀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저희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양종훈 교수님 덕이라고 아이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농협에서 사육공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은 저희 사육공원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회공헌이라든가 복지 부분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봉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주변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농협의 사회공헌은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하는 사회공헌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회 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양정훈 교수님. 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해녀 촬영하러 내려오고요. 한 번은 제주 소년원에 가족 사진 찍어주는 그 운동으로 내려옵니다. 그 소년원 아이들이 90% 이상이 가족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올 초부터 이제 저희 검찰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또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것들을 이제 고향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정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윤재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젊음을 바친 호국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두 분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